오랜만에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6월달, 7월달에 좀 가방이랑 신발 그리고 약간의 의류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들이 조금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끝까지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템 하나하나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주얼리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그리고 인스타 댓글에 엄청 질문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짠! 콜드플레임이라는 주얼리 브랜드고요. 최근에 반지랑 팔찌를 제가 정말 이 제품 걸 많이 착용했는데 저도 인스타그램에 이 콜드플레임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구매를 했어요. 사진들이 진짜 깔끔하고 특히 저처럼 실버 주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 될 수 있는 주얼리 하나만 딱 사도 포인트 될 수 있는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박스에 왔고요. 제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증서 같이 문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콜드프레임의 패키지 박스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상자 안에 이렇게 뽀송뽀송한 털로 되어 있는 이렇게 안에 보관할 수 있게끔 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얼리 박스로도 보관용으로도 너무너무 안에 있는 요 털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른 액세서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주얼리 박스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패키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오고 제가 구매한 주얼리는 이렇게 팔찌예요. 그리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꼬임 반지 이렇게 두 가지 콜든프레임 제품을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팔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엮여 있는 듯한 엉글성글하게 엮여 있는 듯한 쉐입을 선보이는 팔찌고요. 약간 요즘 그런 가방도 그렇고 주얼리도 그렇고 이렇게 매듭되어 있는 디테일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살짝 이렇게 매듭되어 있는 디테일들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주얼리에서도 많이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딱 콜드플레임 제품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투박하지도 않고 딱 세련되게 예쁘게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불편했던 점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걸 그냥 끼고 조이지 않고 나갔다가 팔찌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여기를 아주 꽉 이렇게 조이시고 착용을 하셔야 이게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서 팔찌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떨어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아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뒤 돌아가서 다시 주워왔는데 요 연결 부분 고리가 살짝 불편한 것 빼고는 디자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실버가 예쁘게 딱 반짝반짝 빛나고 쉐입이라던가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아름다운 제품이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끼고 있는 반지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꼬여있는 듯한 디테일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하나만 딱 착용했을 때 힘있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주얼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생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렉글라의 귀걸이를 생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렉글라는 워낙 심플하고 딱 깔끔한 그런 쉐입이라던가 디테일이 진짜 고급스럽게 나온 브랜드라서 이렇게 실버 귀걸이를 선물 받았는데 요 실버 귀걸이도 이렇게 링 귀걸이 같은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꼬인 듯한 디테일이 되어 있어요. 착용했을 때 굉장히 심플한데 이 제품도 어느 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귀걸이도 렉글라인데 저는 렉글라의 이런 데일리 주얼리들이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간 귀걸이고요. 사이즈도 딱 적당해요. 너무 작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좀 과하게 큰 디테일이 아니라 딱 착용하기 좋은
깔끔한 데일리용 주얼리라서 제가 또 친구들한테 선물 받아서 매일매일 착용하고 있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레클라 각인이 다 되어 있거든요. 레클라 제품이 진짜 고급스러운 게 작은 디테일 이런 각인 같은 것도 모든 주얼리에 꼼꼼하게 다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매일매일 제 몸처럼 하고 다니는 주얼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이템은 가방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짠! 바로 브랜드 레귤러의 가방인데 이 제품은 제가 이 쉐입 자체가 너무 유니크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원래 가방들은 다 정사각형이라던가 둥글게 나온다던가 이런 쉐입이 많은데 이 제품은 옆으로 이렇게 넓잖아요? 요게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비슷한 가방이 하나 있어요. 꼰대 제품인데 그거는 블랙 컬러로 가지고 있고 요 끈이 살짝 짧아요. 그래서 어깨에 이렇게 걸치기는 힘든데 이 레귤러 가방은 어깨에 딱 진짜 무심한 듯 이렇게 걸치고 다니기도 좋고 너무 깔끔하고 담백한 화이트 컬러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엄청 부들부들한 가죽 소재여가지고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이 소재 정말 좋은 가죽을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좀 포인트로 카드 지갑처럼 하시고 다닐 수 있게 이게 같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진짜 좋아요. 안에를 살짝 열어보자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번 더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자체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가지고 소지품 같은 거 다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룩을 캐주얼하게 입던 조금 포멀하게 입던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최근에 가장 잘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실버 디테일이라던가 지퍼 디테일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감 처리라던가 뭔가 디자인이 캐주얼하기도 하면서 또 되게 포멀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나는 가방이라서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아이템도 가방인데 가방으로 쯧쯧 몇 가지 소개를 더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짠! 바로 포이무이의 신상 가방 로봇백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포이무이 측에서 선물을 해주신 가방인데 제가 이제 포이무이 가방 브랜드가 생겨났을 때부터 가방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제품도 선물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이무이 가방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예쁜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브라운, 아이보리, 네이비 이렇게 컬러가 나왔는데 제가 네이비 컬러의 가죽백은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비로 골랐고 컬러가 진짜 약간 블랙인 듯 네이비인 듯 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고 얘가 소가죽으로 만든 가방인데 진짜 가벼워요. 제가 코이무이 가방 다 가지고 있지만 진짜 특징 중에 하나가 가죽 가방인데도 너무 가볍다는 거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든 듯 안 듯은 안 든 듯 너무 가벼운 그런 소재입니다. 보시면 되게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손잡이가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옆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고 손잡이만 딱 이런 식으로 해서 토트백으로도 드실 수가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가방 자체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플한 옷에 딱 포인트 가방으로 드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코이무이의 시그니처 이런 금장 장식도 여기 달려있고요. 얘가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거를 또 이렇게 클로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구조적인 부분도 너무 독특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금장이 너무 촌스러운 금장이 아니라 요것도 마음에 들었고 여기 바닥면 보이세요? 바닥면 되게 귀엽죠? 뭔가 종이접기 한 듯이 이렇게 가죽을 요런 식으로 덧대어서 가죽 마무리, 밑단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들고 얘를 가방이 사실 되게 조그맣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보면은 되게 여기가 넓어서 수납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굳이 빅백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안에 꽉과 수납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원래도 코이모이 가방 브랜드 좋아하는데 이번에 가방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유니크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소개를 시켜드려보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가방 브랜드이긴 한데 앞서 보여드렸던 가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짠! 코데먼츠라는 완전 또 신생 가방 브랜드를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데일리백으로 너무너무 들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아주 딱 진짜 군더더기 없는 이런 디자인이고, 얘가 사실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있고 옆으로 살짝 넓은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는데 저는 옆으로 살짝 넓은 사이즈로 데일리 사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심플한 디자인인데, 옆에도 완전 심플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양옆에 끈으로 매듭 포인트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얼리 소개시켜드리면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반지고 잡하고 이렇게 은근하게 포인트를 꼬임으로 주는 것들이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가 좀 넓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뭐 데일리용 카메라라던가 파우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요즘에는 가방이 작게 나왔는데 수납이 굉장히 알차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 아세요? 가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뭔가 견고하다? 그래서 딱 뭔가 심플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냥 이 제품도 데일리용으로 휘뚜루마뚜루 대학생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이 모두 들고 다니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 그런 디자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려요. 너무 또 좀 개성이 강한 가방들은 옷들이랑 어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제품도 가죽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오래오래 그냥 유행 없이 시즌리스 제품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가방은 제가 신상 페이퍼룸 신상 가방 중에 또 구매한 가방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가방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상으로 가방이 나왔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얘는 제가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약간 그런 요즘에 90년대 가방들, 옛날 가방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옛날 가방 스타일, 90년대 가방 스타일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나온 것 같고, 컬러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빈티지하고 진짜 이게 룩에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예쁜 레드 컬러라서 보자마자 얘는 제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드라이핑한 듯한 이런 쉐입이 뒤쪽 양쪽에 모두 되어 있고요. 얘가 사실 토트로 나왔는데 이렇게 가방 이런 식으로 숄더로도 들 수 있어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로 똑딱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깊이가 좀 깊어요. 얘도 수납 공간이 넉넉해가지고 제가 원래 예전부터 빅백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미니백 사이즈에도 수납 공간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 제품도 다른 그런 세컨백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가방입니다. 무엇보다 얘도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금액대가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에서 나온 가방들은 어느 정도 다 금액대가 있는데 이 디자인은 너무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니지만 퀄리티가 꽤 괜찮게 나온 가방입니다. 그래서 뭔가 옛날 스타일의 그런 빈티지한 가방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은 너무너무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또 구두를 구매했어요. 제가 구두를 구매하는 순간은 친구들 결혼식 혹은 정말 중요한 가족 행사 이럴 때 구두를 구매하는데, 최근에 8월달, 9월달에 친한 친구들 결혼이 이제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제가 또 구두를 구매했습니다. 짠! 이 제품은 바네사 브루노에서 나오는 아떼슈즈라는 브랜드의 구두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떼라고 밑창에 브랜드 명이 써져 있는데 여름에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게 샌들로 구매했어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청록색의 구두고요. 이게 딱 신었을 때 진짜 다리를 딱 이렇게 발등을 감싸주면서 구두가 굽이 꽤 높은데도 엄청 엄청 편하네요. 그리고 이게 다 가죽이다 보니까 그 여기 이렇게 처음 신었을 때 발 쓸림 있잖아요. 그것도 없었고요. 굽 높이에 비해서 착화형도 너무 편안하고 처음에 딱 신었을 때도 아프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 청록색 컬러랑 옆에 이 나무굽 있잖아요. 이 굽 쪽에 이 텍스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딱 여름에 신기 청량한 느낌의 샌들이었고 샌들 자체가 저는 뭔가 이렇게 과한 디테일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 앞에는 딱 심플한데 굽으로 포인트를 준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뭐랄까요? 섹시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의 샌들이라서 신었을 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또 아까 구두를 샀잖아요? 근데 옷은 사실 최근에는 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페이퍼룩 옷을 많이 입는데 저 구두랑 어울리는 진짜 페미닌한 느낌의 옷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제가 같이 구매를 했는데 짠! 상의랑 하의랑 이렇게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오랜만에 옷을 구매해봤어요. 이 제품은 색바이 리군이라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바이 리군이라는 브랜드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의 느낌은 살짝 심플하면서 담백한 느낌의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이 색바이 리본 같은 경우에는 페미닌한 그런 패턴과 디자인의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원피스 종류를 많이 그 브랜드에서 보곤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청량한 소라 컬러의 상의와 이렇게 스트라이프 스커트인데 단추가 너무 귀엽게 나온 A라인으로 살짝 떨어지는 스커트가 딱 발매가 되어서 이 제품은 이렇게 두 개 같이 꼭 저 아떼 슈즈랑 같이 결혼식 때 꼭 세트로 입어야겠다 하면서 제가 큰 맘 먹고 같이 구매를 했고요. 먼저 상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색바이 리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이렇게 디테일들이 살짝 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제품은 깔끔해 보이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쿠션이 슬리브리스 디자인인데 쿠션이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포인트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슬리브리스 제품은 잘 안 입는데 이 제품은 딱 착용했었을 때 이 어깨 부분이 살짝 제 어깨보다 나와가지고 이 팔뚝을 굉장히 딱 얇아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 깊게 파이지도 않았고 뒤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디테일도 잡혀져 있고요. 깔끔한 듯 보이지만 여기 밑에도 보시면 디테일적으로 뒤에가 더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옷 하나, 이 상의 하나에도 굉장히 볼 게 많은 제품이에요. 하나만 입어도 딱 이렇게 예쁜 제품이고 컬러도 너무 좋고 소재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색바이 리군 제품들 보면서 항상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런 셔츠 상의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했는데 네이비 바탕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스커트 소재가 진짜 좋아요. 엄청 가벼운데 이게 약간 스판기도 느껴지면서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이 제품도 90년대 빈티지 느낌의 스커트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살짝 옆에 밴딩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단추 부분이 진짜 귀여웠어요. 그래서 입었었을 때, 이 셔츠랑 입었었을 때 딱 뭔가 한 세트처럼 너무너무 잘 어우러졌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이런 기장감 좋아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허리는 싹 이렇게 잡아주면서 라인은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을 좋아하는데
이 세컨 리본에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디테일과 디자인이 나와서 같이 이거는 꼭 내가 하객룩으로 입어야겠다 이러면서 오랜만에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옷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의류는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자체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블라우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제가 나올 때부터 뭔가 소재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구매했을 때도 동생이 이제 만들었으니까 저도 바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얘는 초가을까지 입기 좋은 소재고 살짝 이렇게 고시감이 빳빳하게 느껴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통풍이 좀 잘 되는 소재라서 시원하게 여름에도 또 초가을에도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약간 링크 스타일로 소재가 되어 있고요. 셔츠 형태지만 몸에 살짝 이렇게 빗대면서 크롭 기장이라서 허리 라인에서 딱 잘려요. 그래서 뭔가 힙한 느낌이 드는 셔츠고 팬츠랑 아니면 좀 하이웨스트 블랙 스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잘 어울려요. 이게 블랙이랑 아이보리 그리고 브라운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브라운 컬러에 조금 빠져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컬러가 브라운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단추도 이렇게 자개로 나와가지고 뭔가 브라운 컬러인데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 블라우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짝 너무 딱 붙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몸에 핏대는 상의들이 오히려 이런 팔뚝이라던가 상체를 말라 보이게 하는 실루엣을 연출해 주어서 저는 요즘에 약간 이런 핏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개 부분이랑 이렇게 블라우스 소재 느낌이랑 너무너무 괜찮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도 보여드려요. 여러분, 마지막 제품도 이 제품도 정말 친한 동생이 제작한 티셔츠예요. 저희가 주변 친구들끼리 어떤 문화가 있냐면 좋은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하면 같이 구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르브제 동생이 예쁜 티셔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 제품도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제작 티셔츠인데 일단 소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부들부들한 소재고 그냥 면 소재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시원하고 소재가 진짜 부들부들해서 구김도 잘 안 가는 소재고요. 컬러도 저는 그냥 기본 블랙이랑 화이트 말고 이런 좀 오묘한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블루 컬러인데 라이트 블루 컬러인데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색깔도 예쁘고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컬러고 몸에 닿았을 때 약간 이거 실크 소재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저희 엄마도 이거 소재 보고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티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 티인데 이게 컬러감이 좀 독특한 제품들 이런 거는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얘도 그냥 기본 티로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얘는 배송이 도착하자마자 택도 안 떼고 온 티셔츠라서 바로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해드려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6월이랑 7월에 또 정말 잘 구매해서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을 가득 가지고 왔고요. 뭔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반기에도 예쁜 제품 많이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